레위기 1장은 제사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그 창세기는 인간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을 기록했는데, 출애굽기는 인간의 구속, 레위기는 인간의 예배입니다. 제사는 예배법인데, 구약에는 이렇게 제물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했지만, 신약에는 이 모든 제물들이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을 레위기에는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법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면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율법과 성막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생활 규범이죠.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가지 책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또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활 규범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 때 말씀이 귀중한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이 귀중한 줄 알고 그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 영혼이 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또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말씀을 그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만나를 항상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을 얻게 되고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막을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을 주어서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저 여행만 한 게 아니라 매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여행 중에도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범죄했을 때나 그런 실족했을 때나 모든 있을 때도 이 성막에, 거기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과 면회하는 장소인데,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죠. 면회하는 장소, 그것이 구약의 성막이었고 그들이 성전이 되었고 오늘에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 만나는 그런 미팅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 이거죠. 하나님과 면회하는 장소다.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또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누구든지 이 성막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사람도 잘 만나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가 잘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레위기는 제사법을 말해주고 있는데 구약의 중요한 5대 제사가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가지고 태워드리는 겁니다. 또 소제는 그 곡식물을 빻아가지고 그 드리는 그 소제, 화목제는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속건제는 그 보상제라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뭐 피해를 줬다든가 했을 때 배상하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제사. 이렇게 다섯 가지 제사가 중요한 제사로 나옵니다. 물론 뭐 그런 제사들은 지금 우리가 드릴 필요가 없죠. 구약에 그 제사는 다 끝났고 이 모든 제사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제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번제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번제는 1년 된 소나 수양이나 들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방법입니다. 이 번제는 올라간다는 드린다는 그런 뜻의 제사인데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 그렇게 특별히 드리는 번제가 있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이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물을 가져오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그것을 드렸는데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격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물들을 드릴 때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고 흠 없는 수양과 수염소 그리고 소나 들새를 드렸고 그렇게 소나 수양을 드리는 그런 형편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드릴 수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들새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재물을 흠 없는 것으로 준비해야 되고 자발적으로 드려야 되고 또 그 재물로 통해서 자신을 동일화해야 되고 그 재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와 용서와 구원의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관계를 회복한가. 사람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사람 관계도 참 중요하잖아요. 조그만 오해나 또 그런 또 말로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관계가 복잡하게 됐을 때 삶이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잘 가질 때 정말 방향도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고 또 생각도 같이 돼서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뭐 방도 따로 써야 되고 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잡한 그게 사람이 복잡하게 살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잡하면은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참 뭐 마음은 원이지만은 그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가족에도 가족 관계가 참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게 되면 그냥 모든 하는 일들마다, 세상에 그게 아니라 모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런 관계를 잘 회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레위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번제를 통해서 헌신을 헌신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복잡하고 또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된다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